아, 드디어 우리 후님이 나타나셨습니다. 저 엉성한 동작은 뭘까요? 아, 제가 몸이 지금 안 만들어져서 네. 핑계 아닌 핑계인데 아, 그 언제는 만들어진 적은 있었었나? 아, 그 거의 없죠. 제가 볼 때는 20대 한 번 정도 그때 몸이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어요. 매우 좋았죠. 그 삼전초등학교 네. 거기 앞에 운동했을 때 아, 그때가 제 전성기가 아니었나. 이게 몸이 나빠져서 변두리로 가는군요. 몸이 나빠져서 변두리로 나중에 북한도 가시겠어요 아주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. 옛날 사람처럼 북한 이야기 이런 들이 자제해 주시고요. 아니 북한 쪽 가까운 쪽이잖아요. 이거 점점 북쪽으로 오고 계셔서. 아 그렇긴 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신고 계신 게 뭐죠? TM4 이게 몇이에요? 9. 진짜 오랜만에 신어보는데. 네. 난 TM4 6? 6때 네. 신어보고 거의 신어보는 것 같지 않은데. 어떠세요? 보니까 아니죠? 네, 본거니까 빼시는데요. 이게 260? 55에요. 55? 에이시지 스터드. 스터드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? 네, 이게 에이시지 스터드입니다. 인조잔디에서 그립은 어떠세요? 아, 생각보다 저는 그거거든요? 신었을 때 이쪽 끝쪽이 올라온 느낌이라 스터드가 네. 이게 이질감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. 생각보다 그런 거에 대한 이질감이 굉장히 적어요. 없죠. 그리고 사실 여기 지금 잔디 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터드가 다 완전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. 인조잔디가 뭐야 안 봐? 네 잔디가 상당히 좋네. 잔디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흔들 때 네. 고정이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. 근데 생각보다 인조잔디에서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리뷰어분이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국 박혀있는 거 보일 거예요. 이렇게 여기 지금 뒤에 스터드 눈이 나빠서 노안 때문에 안 보입니다. 아 노안 때문에 안 보인대. 네. 근데 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이게 HG 스터드 그립이 AGBA에서 왜 그립이 떨어지느냐? FG에서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지금 이 상태 인조잔디에서 떨어진다는 게 좀 공감하기가 매우 힘드네요. 오버그립이죠, 오버그립. 지금 오버그립이에요. 예, 이것도 오버그립. 남을 정도니까 힘을 줬을 때 그립이 잔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운동장에 저 정도면 오버그립이 되죠. 아 그리고. 저는 지금 사이즈가 250을 신었는데 네. 사실 길이는 맞아요. 이 정도가 남음에도 불구하니까 어느 정도 남죠? 이 정도가 남는데 이게 지금 남는 거거든요? 완전히 다 안 맞고 네. 근데 엄지발가락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게 아파서 저는 발 모양에 관련된 문제잖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한 치수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때문에 치수 올리면 또 힐컵이 헐거워질 것 같은데. 그래가지고 힐컵이 앞쪽도 헐거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를 신는 거에 차이야 차이 진짜 완전한. 근데 이게 사이즈로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불편해요 너무 망할. 불편해요 본인은? 내 발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? 리뷰 끊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불편하다는 사람 데리고 뭐 리뷰를 할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이게 부부님 말씀하셨듯이 이질감이라는 게 좀 실제로 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. 네. 다른 이야기하면 앞은 편한데 뒤쪽 힐컨트에 주는 이 묘한 홀딩?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락다운 핏에 대한 그거에 대한 느낌. 아니 다른 리뷰어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보기도 좀 하고 해보시죠. 급 방향 전환하네요. 아, 뭐. 너무 서 있었다. 네. 너무 서 있었다. 너무 안일하게 리뷰를 하시는 것 같은데. 너무 서 있었다. 네. 아, 너무 서 있었다. 아니 급 정지 급 방향 전환 이런 것도 하셔야죠. 아 그 무릎이 다칠 것 같아서 못하겠어. 오버그립이라고 오버그립.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버그립이라고. 나 아니, 아직 무릎이 안 나왔어 다. 아니 리뷰하는 자세가 영 형편없거든. 아 근데 성의가 없긴 하다 저도 생각 보니까. 아. 제 사람을 저 서울에서부터 이 북한 쪽 땅 끝까지 불러놓고. 아, 공기는 좋잖아요. 뭐 집에 있으면 살 거. 냄새 나! 공기 안 좋아, 씨. 여기 공장 있잖아! 저 공장 안 보여? 불도? 화력발전 쏠 거야, 아마. 여튼, 딴 게 아니라. 아니, 원래 이런 거 지우면, 이런 거 지워주거든. 원래, 이쪽에한테. 아, 근데, 집에 일요일날 있으셔도 할 것도 없으시면서, 뭐 이렇게 특히 튕겨. 자야죠. 네? 자야죠. 아, 뭘 자요. 죽으면 서서히 잘 거라는데. 공 한번 차보시죠. 리프팅 같은 거 어떤지. 아, 이제 확실히 좀. 좀 신고 있었더니 네. 약간의 좀 거부감 많이 없어졌는데 리프팅이 잘 안되네. 아직도 왜냐면 지금 엄지발가락이 피가 쏠려갖고 아파요. 그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뭐지? 핑계라고? 아니 말도 안돼. 본인 실력과 상관없이 축구와 핑계를 대는. 아니 개개인 의사를 존중해줘야죠. 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말 할 수 있는. 아니 의사를 존중하는 거랑 변명을 늘어놓는 거랑은 다르지 않나? 아 그렇긴 한데 일단은 조금 이제 자세가 조금 한 3년 신거 치고는 역시 공이 도는 거지. 웃기지 마.
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예요. 리뷰 끊겠습니다. 이걸로 끝.